건강을 위한 건강에 의한 전국민 건강 프로젝트 식사일의 도전 체인지업 당신의 위건강 장건강을 응원합니다. 가스가 차고 막 금방 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들어가면 보지 못하고 그냥 나오고 민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속쓰림과 소화불량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큰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방치하기 일쑤인데요. 이런 잦은 위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게 위암으로 갈 수 있고 또 위암도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와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순 없을까? 위가 건강해야죠. 아래도 건강해야죠. 위 아래 다 건강해야죠. 위 건강, 장 건강 다 지켜야죠. 14일에 도전 체인지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 때문에 걱정인 분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인 만큼 신청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 속이 불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는 3명을 선정했습니다. 위가 걸리는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한 질병인 위염. 그러나 위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데요. 위염하고 역류성 식도염이서 가지고 기침이 잔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목이 좀 캐캐거려요. 자꾸 신물이 올라온다는 김시온 씨. 위가 빈 듯하면은 위 잡아 뜯는 것처럼 통증이 있어요. 잡아 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김옥기 씨. 위가 자꾸 아프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음식이 저 먹었던 게 역류해가지고 계속 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항상 옵니다. 음주 때문에 위 건강이 걱정인 박명용 씨. 속쓰림, 소화불량, 음식 역류까지 도전단 3인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자, 과연 그 속은 어떨까요? 도전에 앞서 위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검사 결과 3인 모두에게 소화기 질환이 발견됐는데요. 식도염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었고 이제 위염도 급성위염하고 만성위염이 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셨어요. 식도염과 급성위염 진단을 받은 박명용 씨. 급성위염하고 만성위염이 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데 그중에서도 급성위염이 조금 심하신 편이고요. 이제 특정 부위가 조금 부풀어 있고 안쪽에도 많이 좀 헐어 있는 양상이에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이 동시에 진행 중인 김시온 씨. 그러니까 위도 조금 안 좋고 십이지장도 염증이 조금 있어 보이세요. 위에 뭐 피딱지라든지 긁힌 부분이라든지 헐어 있는 부분도 조금씩 보시고. 위염과 십이지장염 진단을 받은 김옥기 씨. 도전단 3인 모두 위염 판정. 이제 대부분은 이제 유난히 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이런 식습관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년간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2017년 기준으로 약 5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인구 10명당 1명꼴이거든요. 위염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40대 이후부터 발병률이 높습니다. 위염은 종류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른데요. 급성 위염은 예를 들면 뭐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거에 감염이 됐다든지 이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위벽에 손상이나 염증이 단기간에 생겨서 발생을 하는 위염을 말하고요. 이제 만성 위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이제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기생하는 세균으로서 위궤양 그리고 위염, 위암의 발생률을 한 3배에서 5배까지 높이고요. 국민의 한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소화가 안 된다, 뭐 만성 위염이 있다, 전에 궤양을 앓은 적이 있다, 위암을 또는 그 전 비슷한 단계를 앓은 적이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위용 환자는 위암 발생률이 11배가 더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맵고 짠 우리나라 식문화의 영향으로 위암 발병률은 남녀 모두 1위. 더 조심해야겠죠. 왜 그래?
모두가 잠든 시간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온 씨. 뭐 그래? 속이 쓰려서 아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아. 그래 괜찮아? 아니야 아니 아 지금 안 좋으니까 거기 서랍에 위장 약국 좀 꺼내줘.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가 본데요. 붙자. 속쓰림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깨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유 오늘 유난히 너 심하고 힘드네. 새벽에 이제 속쓰려서 잠을 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어나서 막 이제 신음을 하니까 남편이 챙겨다 주면 그걸 먹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조금 이제 가라앉으면 다시 이제 잠을 청하기도 하기는 하죠. 빨리 나야지 똥 빼봐라 이거. 아이씨. 아빠 죽겠는데 똥 빼주라고 했어. 아이고 빨리 나야지. 내 손은 약손, 당신 배는 똥배. 속쓰림으로 불면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매일 아침 둘레길을 걷는다는 시온 씨. 둘레길을 매일 한 7km에서 10km를 걸어요. 상쾌한 아침 운동,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하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속쓰림. 빈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위장약 하나 먹고 좀 이제 쉬면은 좀 괜찮아지곤 해요. 어라? 남편분 혼자만 식사를 하시네요? 사람이 그 아침에는 이제 속이 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엔 거의 나 혼자 먹고 집사람은 뭐 점심이나 아침 겸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뭐 점심 겸 저녁 먹고 뭐 그런 상태라서 나하고 같이 밥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금 시장한 듯 해도 위 아픈 것보단 나니까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11시 반, 12시 반, 뭐 1시? 그게 그냥 고정된 것 같아요. 끼니는 걸러도 꼭 간다는 양치질. 만성 위염이나 위산이 역류될 땐 양치질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여보, 와서 양치 좀 하세요. 아이고 또 뽀뽀하고 싶어서? 아이고 됐어. 아이고 이 좀 잘 닦아 좀. 사람들이 혹시 이제 제가 위가 안 좋으니까 입에서 혹시 냄새 날까 싶어서 좀 이렇게 일어나면 하고 식사하고 하고 하여튼 하루에 한 대여섯 번은 해요.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나 했더니 물을 말아 드시네요. 시온 씨의 식습관을 살펴볼까요? 어디 보자. 그런데 밥에 비해 반찬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밥보다 주로 이렇게 반찬을 이제 싱겁게 해서 주로 반찬을 많이 먹는 편이니까 밥량에 반찬이 두 배는 넘을 거예요 아마. 덩달아 염분 섭취도 늘어납니다. 식습관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밥 먹은 게 좀 안 좋았나 봐요. 이렇게 막 착 올라오네. 결국 오늘도 소화제 도움을 받는데 잦은 소화제 복용으로 위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한 위는 소화를 못 시키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나도 전에 이제 대장에 용종이 있죠. 그 대장 검사하니까 용종이 있다라고 그래갖고 몇 개 떼어내고 그랬는데 혹시 또 그 속이 안 좋다 그러니까 또 혹시 다른 걱정이 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소화제는 시온 씨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 다양한 소화제와 위장약은 기본, 속쓰림에 도움이 되는 건 항상 구비해 둔다는 시온 씨입니다. 일반약 찾으러 오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는 두통약하고 뭐 위장약 이렇게 찾으시고요. 특히 액상으로 된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 중에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화제의 생산량은 물론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분들의 위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진통제를 다량을 복용했다든지 뭐 이제 약물들을 위 건강만 생각하면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 위에 좀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단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나물, 김치 등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는 일반적인 밑반찬이 옥기 씨의 식단. 옥기 씨 역시 아침 겸 점심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속도 거부룩하고 속도 쓰리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잠깐, 그런데 좀 짜 보이는데요. 찌개 종류를 좀 짜게 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싱겁게 먹거든요. 졸아가지고. 아우, 이게 엄청 짠데요? 저도 짜네요. 아이고, 짠 음식은 금물. 식사를 마치고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라 했더니 언니가 아프네. 혹시나가 역시나 소화가 되지 않는 옥기 씨. 결국 소화제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도 속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요. 또 다른 약을 꺼내는데 결국 처방약을 꺼내듭니다. 속도 거부룩하고 속도 쓰리고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위염하고 십이장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불규칙하게 식사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약을 먹고 이제 좀 속이 편해졌나 싶더니 아이고 화장실로 달려가는데요. 게다가 변비로 고생 중이랍니다. 배는 살살 아픈데 속 시원히 볼일을 못 보는 옥기 씨. 그 후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아이고 이러다 화장실 문 닳겠어요. 30분 동안 화장실만 5번을 갔지만 실패. 가스가 차고 막 금방 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들어가면 보지 못하고 그냥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친구들하고 약속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지긋지긋한 속쓰림, 소화불량.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식하고 야식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에 가장 안 좋은, 특히 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들은 뭐 마늘이나 감초, 뭐 김치나 또는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것들이 요즘은 이제 부각이 되어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억제에도 도움을 준다는 감초 추출물. 감초에는 글라블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 점막의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위 점막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감초 속에 들어있는 글라브리딘. 바로 이 성분이 항헬리코박터균 작용을 한다는데요. 실제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감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헬리코박터균이 56% 감소했습니다. 스타일의 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 건강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스타일의 도전 1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초 추출물을 먼저 먹겠습니다. 저 처음엔 가볍게 요구르트에 감초 추출물을 섞어서 먹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로 배도 따뜻하게 하고 소화에 좋은 지압과 복근 운동도 병행합니다. 안녕하세요. 14일의 도전 1차입니다.
꾸준히 감초 추출물을 먹는 도전단. 스트레칭과 관절 부담이 적은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요. 감초 추출물을 이렇게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감초 추출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습니다. 속이 좀 편안한 것 같고 또 이 흡수력이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에. 하나 둘 하나 둘 운동 또한 열심히. 오전 5일차 위에 좋은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에 좋은 스트레칭부터 물 마실 때도 감초 추출물과 함께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감초 추출물도 먹고 하다 보니까 위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기분도 상쾌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이제 3끼를 찾아 먹으려고. 규칙적인 식사를 위한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감초 추출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장이 좀 편안해졌어요. 위에 좋다고 해서 감초 추출물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유산균까지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속이 편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녁 때는 좀 증상이 완화돼서 조금 잠을 조금 잘 때 편히 잤던 것 같아요.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도전 종료! 과연 도전단 3인의 속은 편안해졌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 위 내시경을 통해 도전단의 위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강명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을 다시 하셨는데 위에서 보이는 위염도 거의 없어지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상태는 조금 나아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붉게 보이던 위와 십이지장의 염증이 호전돼 재색을 찾았습니다. 김시호님은 전에 앓고 계시던 그 급성 위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신 상태예요. 실제로 부풀어 있는 부분도 많이 가라앉으신 상태고 안쪽에 헐어 있는 부분도 조금 호전되신 양상이고요. 시훈 씨 역시 부어있던 위가 가라앉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달라 보이죠? 김옥기님은 오늘 내시경 하신 거 보면 전에 있었던 피딱지라든지 뭐 염증 부분이라든지 발적 부분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 호전되는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옥기 씨 역시 염증 부위가 줄고 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건강에 생각하면서 식당 먹는 것도 좀 주의하고 운동도 또 더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렇게 꾹꾹 올라오던 거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순화되는 거를 느꼈고 또 식사 조절을 잘하면서 음식을 잘 골라 먹으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이 질병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4일의 도전 챌린지업 파이팅! 네, 앞으로 속 편히 살자고요.